여러분, 며칠 전 저에게 이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내용인즉 아마 자식들의 결혼을 앞두고 여자의 집에서 두 사람의 궁합을 보러 갔었나봐요. 그런데 그 철학관에서 남자의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아주 나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을 들은 여자의 집에서 결혼을 극구 반대하여 기어코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남자는 이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나봐요. 하여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사주가 그렇게 좋지 못한가 라며 저에게 글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이 내용의 글에서 그 철학관이 얼마나 엉터리 철학관인지를 세 가지 면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때 말이죠. 하지만 일반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나쁜 줄로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수많은 철학관들에서 사주가 안 좋다느니 궁합이 안 좋다느니 이름이 안 좋아서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단지 몇 푼의 돈벌이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사이비 철학관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궁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학문이 아니며 사수라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름이라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백종원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요리사들이 드는 칼은 세상에 정말 필요한 요기나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남을 해할 목적으로 드는 칼은 절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흉물이 되는 것이죠. 네,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문제이지 절대 물건이나 학문, 정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사주학 역시 그러하며 궁합론 역시 그러하며 또한 성명학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올바른 사주학, 올바른 궁합론, 올바른 성명학을 전하고 알려주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학문이 될 것이지만 이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사람을 기망할 목적으로 이 학문을 사용한다면 이 학문은 오히려 없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궁합이라는 학문은 두 사람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든 학문입니다. 네, 여러분, 앞서와 같이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 서로의 운명을 갉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단지 서로의 보완이 많이 필요한 사람, 적게 필요한 사람만 있을 뿐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라도 맞는 사람은 없으며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 아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 궁합이라는 학문은 바로 이러함을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며 못하는 부분도 있는 법이고 또한 강한 부분도 있으며 또한 약한 부분도 있는 법입니다. 네, 누구는 타고난 선천적인 성격이 치밀하고 냉철하며 또한 계산이 밝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돈 관리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도 있으며 또한 누구는 타고난 기운과 후천적인 성격이 양보심이 강하고 성격이 온화하며 또한 사람은 아주 좋지만 늘 남에게 손해를 자주 보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경제권은 누가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집을 하나 사신다면 그 집의 명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두는 것이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현명한 판단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성격들을 다 알게 된다면 아마 전자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또한 두 사람의 사주와 후천운을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재복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재복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돈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러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궁합 상담이며 처음부터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궁합을 보는 참 목적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선천성과 후천적인 성격을 사주를 통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 같은 사주학자들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또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 그런 것은
궁합론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주가 안 좋아서 죽는다느니 무슨 병에 걸린다느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전국에 다 수백 명씩은 있다고 말이에요. 네,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역시 없으며 여러분과 비슷한 외모라도 가진 사람 역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후천적인 상황, 네, 부모님의 기운이나 또 친척의 상황, 또 가족의 상황, 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스승님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명학 사주학 연구를 위해서 대구역 앞에 노숙자들의 사주와 성명을 구하러 다닐 때 이들 중에 국내 대재벌의 사주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봤으며 저에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으러 오셨던 부잣집 며느리의 사주와 저에게 개명을 하러 오셨던 이혼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성의 사주가 똑같은 경우도 보았으며 이 외에 사주가 똑같은 극과 극의 사례 역시 수도 없이 보았으며 또한 그 자료 역시 저에게 모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이 사주는 잘못이 없습니다. 네, 이 사주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신 근본 천성이며 근본 체질이며 또한 근본 특성일 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살아오신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후천운과 이 선천운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타고나신 사주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네, 누구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범죄자가 될 사주다, 과부가 될 사주다, 거지가 될 사주다, 재벌이 될 사주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구만 수십 년을 했으며 이 학문은 저희 조상 때부터 몇 대째 내려온 학문이며 또한 저에게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범죄자 신창훈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아주 부자분도 있으며 또한 조두순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아주 온화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이런 사이비 사주쟁이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사주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운명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즐겁게 보시면 그것은 다 즐겁게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불쾌하게 보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불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분의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이며 또한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 팔자가 이래서라느니 난 팔자가 좋지 않다느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으며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누구는 아주 뚱뚱하게 또 누구는 아주 갸날프게도 태어나죠. 네, 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변해갈 수 있으며 또한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엉터리 중국식 점수락, 일본식 점수락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우리의 사주학이라는 학문, 우리의 궁합론이라는 학문, 우리의 성명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의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언해드리는 학문이지 절대 여러분에게 어떤 운명론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점 꼭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